뭐가 있어? 아, 이게 자동 트래킹이구나. 안녕. 세상 많이 좋아졌다. 어? 누구랑 얘기하니? 뭐 하세요? 웹캠을 샀는데. 왜 샀어요? 웹캠? 네. 아니, 우리 이제 라이브 할 때 너무 네. 뭔가 그 핸드폰으로 그때 마지막 라이브 했을 때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비행기 모드인가? 그런 거를 안 해놓고 그냥 한 거야. 내 폰으로. 아, 그럼 전화 오면 끊기잖아요. 전화도 오면 끊기고 카톡이 그냥 카톡 가니까는 다 들어 같이. 아, 구독자분들이랑? 어. 누구한테 왔냐고. 누구한테 왔냐고. 네. 카톡을. 좋은데요? 그 뭐가 좋아? 가족 같잖아요. 아니 근데 전화가 오면 끊기니까 일단. 아, 그게 너무 불편하긴 하지. 그래서 웹캠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. 아, 그럼 형 이제 뭐 라이브도 좀 하시려고요 종종? 어. 아니 그냥 간단히 네. 이제 뭔가 기존에 네. 우리가 회사 차리고 뭔가 영상 개수에 막 네. 쫓아가느냐고 힘들었잖아. 그래서 소통을 하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. 네. 그래서 좀 같이 이렇게 소주도 한 잔 기울이고. 드디어 이제 형 혼자서도 하는 콘텐츠를 만드시는 거예요? 드디어라니. 아, 말 너무 서운하게 하네. 나연아, 그 망치 좀 갖고 와봐. 라이브도 솔직히 가끔 해야 돼요. 형 너무 안 해요. 그치, 그치. 네. 우리가 좀 라이브에 좀 박하지. 네. 좀 박해. 아, 근데 나는 네. 솔직히 라이브를 좀 많이 안 했던 이유는 네. 인사 몇 마디 하고 막 이렇게 구걸하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. 지금 이제 구걸을 해야 될 때가 와서. 아, 그 다음에 라이브도 사실 아니 중요한 네. 얘기를 왜 끊어? 네. 구걸할 때가 와서. 라이브도 사실 되게 미세하지만 작은 컨텐츠라도 있어야 되잖아요. 뭔가 소통이라던가 고민 상담이라던가 술방이라던가 그런 게 뭐 술 네. 술방이겠지. 왜냐면 네. 집에서 키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데 어차피 혼자 있어도 혼자 밥 먹으면서 반주하고 이러니까 그거를 키겠다는 마인드인 거지. 어? 아, 근데 자주 키면 좋아하시긴 하실 것 같아. 또 켰냐 이러지 않고? 이, 아 근데 이거 형 라이브 자주 했으면 좋겠다 말은 진짜 많았었잖아요. 다른 사람도 추천 많이 했었고. 근데 이게 사실 사실 주에 이제 우리 일곱 개를 막 고집하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일곱 개를 촬영하려고 그러면 직원들 업무 시간이 5일이니까 5일 동안 일곱 개를 촬영하려면 은근히 그 스트레스가 많이 오더라고. 딱 집에 가면 현타가 오면서 나 혼자 딱 정확하게 이런 자세 있잖아. 이런 자세. 이런 자세로 네. 두세 시간 있는 거 엄청 좋아하고. 그냥 네. 그냥 이렇게 천장 보면서 이렇게. 아, 천멍. 어. 네. 천장 멍 때리기. 어.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네. 유튜브나 하나 틀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엄청 좋아하고. 어, 뭘 하는 게 아니라. 네. 어? 아니 나가서 누구 만날 시간도 없어. 아, 여유가 있긴 해야지. 그래가지고 요거랑 마이크랑만 먼저 일단 한번 사봤지. 네. 그러면 이거 형이 라이브 가끔 하시면 이 라이브 하신 거 이제 형이 편집해서 그거까지 컨텐츠화 시키는 거 어때요? 아, 넌 너무 많은데 이게? 그건 너무 많은데? 새해부터 잔소리가 필요하니까. 아니 근데 그거는 솔직히 라이브는 나 그냥 즐겁게 끝냈으면 그냥 끝낸 대로 냅두던가 삭제하던가 이 정도 되지 않나. 그걸 또 편집해갖고 영상으로 하면 또 그 라이브에 들어오신 분들은 또 그걸 다시 재탕해서 보셔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. 아니 형이 편집 잘하는데 지금 편집 재능이 숨겨져 있으니까 그렇죠. 내가? 네. 맞지. 숨겨져 있어. 어때요? 숨겨져 있어. 아 근데 제가 그 오늘 형이랑 저랑 좀 탐정이 돼야 되거든요. 제가 어제 그 지뢰 같은 걸 하나 밟아가지고. 뭔데 그게? 무슨 지뢰걸 봐. 아니 예를 들자면 그 초밥 잘 만드시는 주방장님이 있어. 근데 초밥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 배달하시는 분이 초밥이랑 간장을 가져간 게 아니라 초밥이랑 이제 까나리 액젓을 가져간 그런 느낌인 거죠. 이제 제가 촬영을 하는데 이 고프로가 흔들림이 없잖아요. 어. 이 고프로의 흔들림을 누가 꺼놨어요. 또 너니? 지금 제가 뭐 아직 영상 안 올라가 봤지만 아 어제 찍은 거? 네 어제 찍은 영상이 다 엄청나게 흔들려요. 와 그러니까 이거 흔들림 없는 것 때문에 산 건데 그걸 꺼놨어요. 와 왜 왜 꺼놨어 이걸? 그러니까 그 범인을 잡아야죠. 저기 있는 거 같은데 범인. 민수야 네. 의자 좀 갖고 일로 와봐. 네. 카메라를 이제 공부했잖아. 네. 와서 네. 고프로나 이제 좀 다뤄본 거지. 공부라는 그렇죠. 것보다 뭐 이게 어떤 기능이 있나 이런 거 다루면서 혹시
고프로도 만졌니? 아 일단 고프로 마지막으로 만진 게 언제예요? 마지막에 만진 게 한 5일이었죠? 그럼 그때부터 계속 아니 아니요 제가 그저께도 이걸로 찍었는데 그저께까진 정상이 그 봉이막창 LA갈비 선물 드릴 때까지는 카메라가 정상인데 나도 어저께 잠깐 고프로 만지긴 했는데 따다단 어? 아니 나도 만지긴 했는데? 근데 나는 기능을 건드리진 않았어 파워나 네. 키고 정도만 했어 아니 뭐 저도 만져놓고 어. 저는 다시 설정을 아니, 괜찮아 지금 얘기하면 때문에. 지금 얘기하면 자르진 않을게 절대 자르지 마 아유 지금 얘기하면 보너스 전 절대 아니에요 장담할 수 있어요 바로 손 드는 줄 알았네 제가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네 보너스보단 진실을 선택하는구나 아, 그렇죠 아, 진실 대해서 사람이 돼야 아, 그러면 채능이도 안 했고 저는 채능이 꺼놓을 리가 없지 솔직히 이거 자체를 네 사실 고프로랑 소니 카메라 설정을 제가 세팅을 이미 다 해놓은 거라 저는 보통 세팅을 안 바꾸고 바로 촬영을 나가죠 아 그렇죠 네. 이 액션캠을 쓰는 이유는 사실 이 손떨방 때문에 액션캠을 쓰는 건데 아 그렇죠 그거 아니면 쓸 필요가 없는 맞아. 카메라죠 근데 누가 그걸 꺼놨어요 거 다리 떨면서 안절부절하지 마라 거기 가자 한 명 그 어? 너 아닐 수도 있으니까 형은 아니죠? 나? 아니 야. 나는 그런 네. 기능을 이 메뉴를 본 지가 네. 일단 작년이에요 나는 마지막 아. 메뉴를 본 게 아. 그러니까 고프로 안에 있는 메뉴 있잖아 네. 그 메뉴를 본 지가 작년이에요 근데 이거 그 범인을 안 잡으면 제가 상당히 억울할 것 같거든요 아 그치 왜냐면 네가 어저께 카메라를 들었는데 너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손 떠는 게 그죠 그냥 하드웨어적인 건데 근데 이걸 찍어도 저는 욕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카메라를 2년 잡은 애가 카메라 확인도 안 해보고 촬영을 들어갔냐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왜? 아니 당연히 세팅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촬영을 들어가야 되는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제 잘못도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카메라가 너무 작잖아요 제가 소니는 확인을 항상 해요 민수 씨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저는 100% 말씀드리는 거짓말을 좀 잘하나? 티 안 나게? 거짓말 못하네 어 춘발로 가 불러볼까요? 나다 싶 알지 나다 싶 나다 싶으면? 저는 일어나면 될 것 같아요 어 아니 민수 일반 네. 아이 또 뭐 그렇게 죄지은 척하면서 아 왜 이렇게 약호야 근데 이건 억까가 아니에요 저희가 억지로 까는 게 아니라고 아 맞죠 네. 이거는 팩트 기반이 이거 솔직히 대형 사고지 카메라 PD의 카메라를 설정을 바꿔놓는다? 그럼 대형 사고지 지금 PD가 좀 보지 그랬어 맞지? 확인하고 촬영하고 맞지? 아니 근데 내가 나인이한테 어이없어 나인이한테 이 고프로를 이제 나인이 많이 들 테니까 고프로에 대해서 좀 유튜브 보면서 공부를 좀 해라 메뉴를 뭐 껐다 켰다 껐다 켰다 뭐 이런 걸 좀 하라고 내가 지시는 했거든 대신에 껐다가 다시 원상복귀를 해라 라고 얘기는 했어 마지막으로 만진 게 언제예요? 그저께 아 그저께까진 이게 정상이었고 어제 설정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영상을 찍어와서 컴퓨터로 옮기고 나서 안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형은 만지긴 어제 만졌는데 설정을 만진 건 작년 민수 씨가 마지막으로 만진 건 한 5일 전 나연 씨가 만진 건 그저께 정해졌네 아 왜 정해졌어 높은 게 얼마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그냥 우리가 좀 웃으면서 촬영을 해야 나연이가 이게 더 공부가 돼 네 다음엔 끄지 마요 네 아니 나 봐서 다음에 메뉴 안 건드릴 듯 이대로 촬영할 듯 울어? 울어라 아니야 아니야 장난이야 아니 진짜 장난이야 어차피 근데 메뉴는 한 번씩 건드려 봤으니까 메뉴 건드려 봤으니까 좀 아 요런 것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 아니 혹시 건드렸거나 그래도 아 요런 거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만 각인하면 돼 머릿속에 잘 배웠어 몸으로 배워봐야 돼 이렇게 혹시 노린 거 아니죠? 아니 아 너 혹시 조석수야? 제가 친해지기 위해서 조금 놀렸다고 아니에요 약간 찬양 부셔버리려고 왔어? 아니에요 할 말이 있는데 저는 흔들리면서 찍어야 리얼감이 사는 줄 알고 카메라가? 아 생동감이? 네 그러니까 흔들려야 좀 더 이제 생동감 있게 그런 거 아니에요? 티레 깐 거 맞네 아 전 당연히 그런 줄 알았죠 아 진짜? 그래서 이게 왜 켜져 있나
그래서 일부러 껐다? 일부러 까진 아니고. 아 당연히 그게 꺼져 있어야 네,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했다? 그런 줄 알고. 네 형, 제가 말 안 한 거 있는데 더 웃긴 거 알려줄까요? 네. 이쁘게 나오려고 고프로 색감을 바짝 올려놔가지고. 아니 형이랑 얼굴이 다 하얗게 나와요. 하얗게 나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? 아, 야, 좋지. 까만 것보다 낫잖아요. 좋지, 아우, 야, 난 댓글이 뭐다? 백색 피부를 갖고 싶어. 아, 진짜 아프셨지? 포샷 자체를.